마음을 정돈하고 수업을 합시다. 전국적으로 까발려지네요. 그것도 들었는데 쌤이 이렇게 후드티 입으면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 셔츠 입어야 된다고. 진짜로 그러더라고.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건 아니고 촬영해보네요.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녔어.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생물과 생물과 자 환경에 생물환경의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본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본연의 나로 돌아가야지. 목소리를 좀 깔고 목소리를 좀 중저음을 좀 깔고 하려고 할 거. 포기했다. 아니야, 포기 안 할 거야. 저 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와 환경과 뭐 한다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 거를 쪼개본다면 어떻게 쪼개볼 수 있을까? 생명체라고 하는 거 기본 구성 요소가 뭐예요? 생명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 뭐라 그래? 이럴 겁니까 진짜? 이럴 거냐? 세포라고 하죠. 세포라고 하죠.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고?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이거지. 우리 여섯 중학교 수업할 거. 조직이라고 하고 조직이 모이면 뭐가 돼요? 기관이. 쓰는 걸 금지시켜야겠어. 기관이 모이면 뭐가 돼요? 개체가 되죠. 기관계 아닙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있는 거고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가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하나의 개체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 개체로부터 출발합니다. 개체가 모여서 뭘 형성을 하느냐? 이 개체가 모이게 되면 뭘 만들어요? 이 개체들은 무리 군자를 써서 개체들의 무리, 개체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체군이 모이면 뭐가 되고? 그거를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집들이 모이게 되면 드디어 뭘 형성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생태계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이때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동일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고. 동일 개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의 무리인 거고 뭐 이렇게 뭐 벌 무리면 벌 무리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개체군이에요. 군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개체군을 의미하죠. 여러 개체군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개체들이 들어있고 생태계라고 하는 건 이러한 군집들과 플러스 환경이 모여있는 그걸 바로 우리는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생태계다. 따라서 그럼 이러한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생태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생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이 생태계라고 하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생물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생물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크게 두 개의 요소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생명체를 얘기해. 근데 생물적 요인을 우리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지. 하나는 생산자, 그 다음은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생물적 요인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환경적 요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빛이나 물이나 공기, 토양, 온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알겠습니까? 그럼 위에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생산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이 생산자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대표적으로 생산자의 대표 뭐가 있겠어? 식물이 있겠죠. 식물. 대부분의 식물은 다 뭐에 속해? 바로 이러한 생산자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합성하게 되는 거지. 자,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느냐?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영양분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섭취에다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가 이 소비자에 들어가게 되죠. 동물 같은 경우가 이 소비자에 들어가게 되죠. 자, 분해자는 뭘 하느냐? 유기물을 분해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을 더 작은 단위의 물질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균육, 버섯이나 곰팡이, 이제 세균 같은 것 이러한 친구들이 분해자에 속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태계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따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작용을 하게 돼요. 뭉쳐서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잘 작용을 하죠. 최선을 다해 작용합니다. 갑자기 좀 당황했어. 졸업생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박스.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생태계라고 한다면 아, 갑자기 어지럽다. 아, 머리야. 자, 이걸 이제 크게 두 개의 박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박스가 하나가 있고요. 빨간 박스 하나랑 파란 박스 하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0.433대이네요. 0.433이 뭘까? 자, 여기 빨간 박스를 우리는 생물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생물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파란 박스는 뭐가 되겠어?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지. 자, 생물적 요인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분해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고요함이 느껴지네요. 굉장히 뭔가 부끄럽구만. 자, 비생물들 위에는 뭐가 있어? 자, 비.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얘네들끼리도 뭘 하겠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죠. 이렇게 이제 주고 받을 때 자 여기서 생물적인 요인과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간에 주고받는 관계 어떻게 됩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먼저 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작용이라고 해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알겠나요? 그리고 여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간의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근데 막 속다니고 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어차피 이건 짜는 표시나 할 거라 괜찮아. 뭐지? 프리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있냐? 아, 그래. 프리즈. 그만해! 어디까지 있냐고 물어봐서. 아, 그래. 프리즈까지 했어. 자, 이렇게. 응? 응? 야, 그래서. 좋아하는 님이 언어 능력을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뭐냐? 오늘의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간의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이 상호작용. 개체국 내의 상호작용도 배울 거고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도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연과 환경입니다.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자, 제목을 써봅니다. 생물과 환경 간의 생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뭐에 대한 빛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빛과 생물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빛과 생물의 관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빛은 일단 뭐가 있고 빛의 세기 빛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느냐 혹은 어떤 종류의 파장이 들어오느냐 혹은 1조 시간 얼마나 많이 쬐어주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생명체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빛의 세기에 대한. 자, 빛의 세기에요. 빛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빛의 세기에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양력과 양력과 음력으로 나눠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력과 음력. 여기서 얘기하는 양력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양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지식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음력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음지식물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양지식물이라고 하는 건 빛이 강한, 강한 빛. 빛이 강한 쪽에 사는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하죠. 빛이 잘 들어오는 거. 음지식물은 뭐예요? 빛이 약한 쪽에서 서식하는 식물을 음지식물이라고 하지.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냐? 잎의 모양이 일단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잎의 모양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자, 양식물 같은 경우는 빛이 잎이 이런 형태를 띄어요. 몸뚱이가 되겠네. 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위해서 한번 그려볼 텐데, 양력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잎이 매우 두껍습니다. 잎이 매우 두꺼워요. 거기 반해 음력은 잎이 매우 얇은 편에 속해. 이게 양력. 이게 음력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다발, 관다발 두 개 하나씩 그려주고,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본다면, 양력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굉장히 어때요? 영목체들이 많이 들어있는 세포가 층층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면 조직들을 이렇게 있지. 잎이 두껍고 굉장히 많은 엽록체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음엽은 거기에 반해 조금 잎이 얇아요. 엽록체의 층도 한 층밖에 없고,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양엽과 음엽의 차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잎의 두께도 일단 넓고 광합성도 많이 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양엽과 음엽인데, 둘이 그러면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광합성을 할 때 그 차이점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광합성이 일어날 때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봐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는 지금 뭘 나타내고 있냐면, 여기는 빛의 세기. 빛의 세기에 대한 여기는 광합성 양. 광합성 양, 그리고 빛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가 0점이에요. 여기가 0점입니다. 자, 양력과 음력은 무슨 차이가 있냐? 먼저 음력. 먼저 음력입니다. 음력은 어떻게 되냐면, 음엽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음엽입니다. 음엽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양엽. 양엽 같은 경우 훨씬 더 아래쪽에서 좀 시작을 해요. 훨씬 더 아래쪽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여기가 양엽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좀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특징을 한번 찾아줘봐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금? 특징을 한번 봐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금 현재. 이 그림의 특징점. 일단 음수부터 시작을 하지. 광합성 양이 음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광합성의 음수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광합성에 음수부터 시작을 해? 광합성을 아예 안 하면 그냥 0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음수부터 시작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 그건 뭐 때문이다? 우리는 이 광합성량을 생각을 할 때 식물도 뭘 해? 뭘 하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호흡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만큼이 지금 뭐라는 얘기야? 음수로 빠진 이 부분만큼이 호흡량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0점으로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점으로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0이라는 얘기. 아까 얘기했던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다라는 거지.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고상점이라고. 고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합성량과 뭐가 동일해? 호흡량이 동일한 지점이죠. 알겠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특징을 또한 살펴볼 수 있느냐? 빛의 세기가 계속 강해지고 있지만 뭐가 일정한? 광합성량은 일정한 이러한 지점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광포화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때 최대 광합성량에 도달하는 지점을 이 지점을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음수가 된다? 호흡량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호흡량은 어디가 더 많아? 양념이 많아요? 음념이 많아요? 양념이 많아요? 음념이 많아요? 양엽이 훨씬 호흡량이 많죠. 이유는 뭐 때문일까? 일단 세포가 많잖아. 양엽 같은 경우는 세포가 많기 때문에 뭐도 많아? 호흡량도 그만큼 많더라라는 거지. 하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세포가 많으니까 그만큼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광합성량도 많겠다라는 거지. 거기 반해 음엽은 세포가 많아 적어. 적죠? 그러니까 호흡량도 많아 적어. 이렇게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량도 그만큼 많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엽 같은 경우는 음엽에 비해 광포화점이 조금 더 뒤쪽에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지점에서의 양념에서의 광합성량은 그럼 얼마가 될까? 광합성량 얼마가 될까요? 양념의 광합성량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양념의 광합성량이 되겠지. 이만큼이 양념의 광합성량인데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만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지금 뭘로 쓰이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호흡에 쓰이고 있죠. 호흡 양이다라는 거지. 그럼 실제적으로 양엽에서의 광합성량은 어느 만큼밖에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지. 그치?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실제의 광합성 양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 우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순 광합성 양이라고. 그리고 이때 이 여기 끝에서부터 맨 처음 이 부분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총
광합성 양이라고 하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양옆과 음옆에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백 조직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광합성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지만 약한 빛에서는 아무래도 호흡량이 더 많다 보니까 어때? 말라죽기 좋은 거지. 보상점 아래로 가버리면 빛이 너무 쪼이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식물이 쓰는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점 이상만큼의 빛이 주어져야 그때 또 온전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식물이 생장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이제 뭐에 대한? 빛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빛의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파장에 대한 이야기. 자, 빛의 파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다로 가야 됩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빛의 굴절에 의한 빛의 굴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빛을 쬐어줍니다. 빛을 쫙 쬐어줘요. 빛을 쬐어주면 빛이 한 색깔이 아니라 여러 색깔이잖아. 여러 색깔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돼? 굴절을 하죠. 굴절. 굴절을 할 때 어느 쪽으로 굴절을 합니까? 어떻게 굴절해요? 어느 쪽으로 굴절해? 일단 이렇게 깊이 가지 못하는 빛이 있고 적색광 같은 경우는 약간만 굴절이 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훨씬 더 커요. 적색광은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청자색광은 조금 더 깊이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황색광, 황색광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자색광은 훨씬 더 이제 깊이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서식하는 생명체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맨 처음 적색광을 받는 이곳에서는 뭐가 서식을 하느냐? 녹색의 이러한 친구들. 우리는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녹조류라고 해요. 녹조류. 녹조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까지. 조금 더 깊이까지 서식하는 이 친구들. 조금 수면 위로는 잘 생기지 않고 이 아래까지 이제 서식하는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은 발조류라고 해요. 발조류. 발조류. 그 다음에 맨 밑에까지 쭉 해가지고 청자색광이 들어가는 이 부분까지 들어가는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홍조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파장의 차이죠. 파장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녹조류의 대표적인 친구들은 누가 있냐면 파래나 핵함이 있습니다. 파래나 핵함. 핵함이 뭐냐면 여러분 그 강이나 호수 같은 데 가보면 그 초록색 실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초록색 실처럼 풀떼기처럼 생겼는데 되게 보면 하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핵함이야. 이러한 친구들이고요. 녹색입니다. 갈조류는 약간 갈색빛을 띠는 친구들인데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이 갈조류에 속해요. 다음 홍조류는 어디에 속하는 뭐가 이제 속하냐면 김이나 우뭇가사리 같은 이런 친구들이 홍조류에 속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이게 얘네들이 서식지하게 다른 건 뭐 때문이다? 빛의 파장 때문이다. 적색광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수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 적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친구들은 위쪽에 몰려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황색광을 쓴 애들은 주로 어디에? 중간 수심이 중간 지역에
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첨가할 가능성 친구들은 물속 깊이까지 우리가 번지를 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름에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여름에 이제 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름에 뭐 나타나지? 녹조나 적조 일어나잖아. 녹조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 강이나 호수에서 일어나죠. 수심이 얕은 쪽. 녹조류가 번성을 해서 그렇고요. 적조에서 일어나. 바다에서 일어나죠. 이런 홍조류가 많이 번성을 하면서 바다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빛의 파장 때문에 생명체의 서식지가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뭐냐면 빛의 자, 1조 시간입니다. 1조 시간. 1조 시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낮과 밤의 길이 차이인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 1조 시간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식물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가 결정됩니다. 개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꽃이 언제 피느냐라는 거지. 꽃을 치면 짝짓기 언제 하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개화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 식물은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개화 시기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식물은 뭐가 있냐면 나이 짧을 때, 나이 주로 짧을 때 꽃이 피는 단일 식물이 있고요. 단일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 길 때, 나이 긴 시간에 꽃이 피는 장일 식물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단일 식물은 뭐 할 때? 밤이 길 때 뭐 한다? 개화가 된다. 단일 식물은 자, 얘 같은 경우는 낮이 길 때 뭐 한다? 개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꽃이 피느냐라는 건데 네모 박스를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네모 박스를 3개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박스 3개가 있고요. 여기도 박스를 3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를 표시를 해볼 텐데 맨 첫 번째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 자, 위에가 밤이고요. 아래가 낮입니다. 노란색을 낮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낮, 여기가 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둘 다 일단 꽃이 필까 안 필까? 이때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양쪽 다 똑같을 때는 둘 다 꽃이 피지 않아요. 단일 식물은 언제 핀다 그랬어? 밤이 길 때 꽃이 핀다 그랬죠. 밤이 좀 이렇게 길어져야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꽃이 이렇게 피게 돼요. 꽃이 이렇게 피게 돼요. 반대로 장애 식물은 밤이 짧아야 돼. 밤이 짧고 낮이 길어야 꽃이 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어떤 거냐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지. 낮이 짧아요. 낮이 짧을 때 밤이 길잖아.
근데 그 중간에 내가 뭘 하냐면 불을 잠깐 켜. 중간에 이렇게 불을 켜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느냐. 충분한 불을 잠깐 켰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장애식물 같은 경우는 장애식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이제 낮이 길어. 낮이 긴데 이 긴 낮을 언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불을 딱 켜주는 거. 중간에 딱 불을 딱 켜주는 거. 이렇게 될 때 꽃이 피느냐 피지 않느냐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나 밤의 길이는 똑같아요. 단지 얘는 중간에 불을 켰을 뿐이고 밤이 길긴 길어. 암기가 깁니다. 여기는 명기가 길죠. 자, 여기를 밤, 암기 밤 노란색을 명기 낮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자, 단위식물일 때 꽃이 그럼 필까 피지 않을까? 밤은 충분히 길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개화하지 않습니다. 개화하지 않아. 여기는 개화할까 안 할까? 개화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느냐? 그건 바로 꽃이 피는 이유 때문인데. 자, 우리가 개화를 결정하는 건 개화의 결정 부위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의 지속 시간. 암기의 지속 시간이 개화의 주요 결정 요인입니다. 암기의 지속 시간이 개화의 주요 결정 요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단위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길어야 돼? 암기가 길어야 되는 거야. 장애식물은 반대로 암기가 짧아야 돼. 이런 상황인데,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는 암기가 지속이 되니까 지속 암기에 의해서 개화됐어. 여기 중간에 암기가 사라져버렸잖아. 그러면 이 지속 암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 거죠. 반대로 장애식물 같은 경우는 암기가 짧아야 꽃이 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암기가 짧아야 꽃이 폈어. 여기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짧은 암기를 잘랐잖아 중간에. 그러니까 명기의 지속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의 지속시간이 개화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단위식물은 중간에 성광이 비치면 꽃이 피지 않는 거고 장애식물은 중간에 밤중에 그 불을 켜도 꽃이 필 수가 있는 거지. 한 개의 명기, 한 개 암기만 밤만 짧으면 충분히 꽃이 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식물은 개화 시기를 결정하잖아요.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동물의 경우 자, 동물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빛에 따라서 산란기나 산란 시기나 혹은 뭐가 결정이 돼? 번식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시기를 결정하게 보통 이제 낮이 길어질 때 낮이 보통 길어지면 보통 이제 산란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기나긴 겨울을 보내야 되는 친구들은 알을 까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보통 가을, 밤이 길어지면 알 까서 동절기를 보내고 이제 알이 부화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 세대를 건너가게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빛의 지속 시간, 일조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뭐냐? 빛과 빛의 방향. 다음은 이제 빛의 방향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뭘 따라간다 그래? 해를 본다 그러잖아요. 해를 따라가죠. 해를 따라서 이제 식물이 굽어 자라게 되잖아. 왜 식물이 이렇게 되는 거냐면 식물이 이렇게 굽어 자라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인 식물의 경우에 자, 우리가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보잖아요. 해가 이렇게 딱 비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딱 햇빛이 비추잖아. 그럴 때
이 햇빛이 비추는 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어떤 물질들이 뭉치게 되냐면 이 노란색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옥신이라고 해요. 옥신 이게 뭐냐면 식물의 생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식물의 생장에 관여하는 물질이 옥신이에요. 옥신에 의해서 식물이 생장을 한다. 그러니까 옥신이 빛을 싫어해. 그러니까 빛의 반대방향으로 가니까 어느 쪽이 많이 생장해? 이쪽. 옥신이 몰린 쪽이 생장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태양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옥신 때문에 그래요. 얘가 빛을 싫어해. 빛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 꺾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꺾이는 성질 이거를 굴광성이라고 하거든요. 빛에 의해 꺾이는 거 굴광성. 이 굴광성에 관련한 여러 실험들을 해봤어. 자, 첫 번째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이번에 어떤 실험을 해봤냐. 자, 이렇게 식물이 있을 때 여기다 뭘로 쌓았냐면 은박지를 한 마리 덮어봤어. 은박지를 덮었어. 그러니까 식물이 빛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빛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식물은 생장할까 안 할까? 이 식물은 생장할까 안 할까? 이거 은박지. 은박지로 둘러싸게 되면 식물은 생장할까 안 할까? 생장하지 않습니다. 요 아랫부분에 옥신이 몰리기 때문에 그냥 수직으로만 이렇게 생장을 하게 되죠. 위로 그냥 쭉 이렇게 자랍니다. 은박지를 둘러쌌을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한천이라 그래가지고 이 옥신이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딱 껴놨어. 자, 여기 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식물 끝이 이 사이에 끼워내는 거야. 그럴 때 여기 있는 한천은 한천이라고 해요. 한천이라는 물질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옥신이 통과할 수 있어. 옥신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게 되니까 얘도 어떻게 자라나겠어? 나중에는 이렇게 굴광성을 가지게 됩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을 때. 알겠습니까? 옥신이 이렇게 몰리니까 옥신들이 이렇게 한참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또 이번에는 뭘 껴봤냐면 뭘 꼈느냐 이번에는 여기다가 여기다 다른 거 파랑색. 이번에는 뭘 넣어봤냐면 여기다 운모판이라는 걸 넣어봤어요. 운모판. 자, 운모판은 옥신이 통과 못해. 옥신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옥신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옥신이 빛을 피하고 싶어도 운모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끝에 이제 그대로 몰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옆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냥 위로만 커요. 위로만 컸습니다. 알겠나요? 정말? 정말? 눈 감고 있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 옥신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는 운모판을 여기에다 껴보고 하나는 운모판을 여기에다 껴보고 태양 이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모판을 이쪽에도 껴보기도 했어요. 운모판을 이쪽에다 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는 옥신 통과를 못하잖아. 통과를 못하니까 그냥 일자로 쭉 자랐고
일자로 쭉 자라고. 여기는 옥신이 이쪽으로 통과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자라고. 태양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뭐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식물이 커나가는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불광성 바라보는 이런 실험이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에 대해서, 빛과 생명체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 본 건 뭐였어? 물과, 아니, 빛과 생물에 대한 관계였죠. 빛과 생물.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거냐? 자, 온도와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도와 생물이에요. 포스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온도와 생물. 온도와 생물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동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물은 과연 이제 어떻게 적응을 했느냐 라는 건데, 동물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이루어냈다. 어떤 경우에? 정온 동물의 경우. 우리 생명체 특성 중에 뭐 있었어?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고 이게 좀 지속이 되면 항상성 유지가 되죠. 근데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적응을 하게 되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면 진화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정원동물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적응을 했느냐? 세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성. 자, 첫 번째, 사막에 사는 여우는 특징이 뭐야? 사막에 사는 여우 어떻게 생겼어요? 사막에 사는 여우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사막에 사는 여우. 사막 여우. 어때? 사막 여우 어떻게 생겼어? 되게 야비하게 생겼죠. 찌찌. 사막에 사는 여우인데. 사막 여우 특징이 뭐예요? 사막에 사는 여우 특징이 뭐야? 귀가 뭐예요? 크다. 귀가 크다라는 거죠. 몸집은 어때? 몸집은 어떻습니까? 작다라는 거. 귀가 크고 몸집은 작아요. 털 색깔은 뭐에 맞춰서? 사막의 색깔에 맞춰서 약간 누리끼리 하거나 붉은색을 좀 띄고 있죠. 이런 게 사막 여우의 특성입니다. 귀가 큰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뭘 늘려주기 위해? 열 발산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열 발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집에 비해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죠. 표면적을 굉장히 넓히고 있더라라고. 아무래도 사막은 뜨겁잖아. 온도가 높다 보니까 사막엔 어떻다? 온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 사막 여우는 그 환경에 뭐 한 거다? 적응을 해서 털이 짧고 귀가 크고 몸집은 작은 이런 형태 띄고 있더라. 거기에 반해 북극 여우는 어때요? 북극 여우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북극 여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털 색깔 자체가 흰색이죠.
사막류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동글동글한 형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처럼 안 생겼겠지만 일단 여우예요. 일단 여우입니다. 여우라 믿어주세요. 현수가 고개를 들면 깜짝 놀랐다. 자, 귀가 일단 어때? 귀가 작습니다. 몸집은 어때요? 몸집은 커요. 털도 굉장히 깁니다. 왜 그래? 얘 같은 경우는 뭘? 열 발산을 줄이기 위해서지. 열 발산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 표면적을 어떻게 해? 몸집이 크다는 거는 체 표면적을 줄여주는 거지. 왜 그러냐면 북극은 어때?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에 신경을 써야 돼? 보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그 보온과 보호색을 위해서 털 색깔도 눈색에 맞춰서 흰색을 띠고 있는 거죠. 이게 정원 동물의 온도에 대한 적응입니다. 온도를 이렇게 적응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지역은 열발산을 늘려주고 온도가 낮은 지역은 보온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었다. 이게 있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 두 번째는 두 번째 계절형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형. 똑같은 생명체더라도 뭐에 따라 계절에 따라 몸집이 좀 달라지는데 몸집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자 호랑나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봄형 같은 경우는 좀 작아. 봄형은 몸집이 좀 작고요. 그냥 무늬도 단순합니다. 자, 봄형 호랑나비. 근데 여름형 호랑나비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색깔이 화려해요. 좀 더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색깔도 좀 화려하고요. 일단 몸집이 좀 크죠. 얘가 봄형 그리고 얘가 여름형 똑같은 호랑나비더라도 봄형, 여름형, 호랑나비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것은 뭐에 각각의 온도에 대한 적응 결과이더라는 겁니다. 여름이 좀 뜨겁기 때문에 몸집이 좀 더 커지고요. 색깔도 좀 더 화려해진 특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호랑나비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자, 진딧물이 있어요. 진딧물. 자, 진딧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겼냐면 여름형 진딧물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름형 진딧물. 자, 이거는 여름형 진딧물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날개도 없고요. 그냥 쪽쪽 빨아먹기 좋은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가을형 진딧물 일단 색깔부터 좀 차이가 있어. 좀 더 가늘고요. 중요한 건 뭐도 있냐면 날개도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을형이야. 가을형 진딧물 같은 경우도 여름과 가을이 좀 이런 차이가 있어. 오, 좀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 보면 끔찍합니까? 진딧물. 자, 호랑나비와 진딧물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계절형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적응한 결과죠. 온도가 낮다 보니까 조금 더 성장이 늦어. 거기다 열명은 온도가 높으니까 성장이 빨라. 그래서 일단 무작정 이제 증식을 하고요. 가을형은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진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뭘 해? 뭐예요? 결전자예요. 결전. 결전자입니다. 뭐더라? 동면을 하는 거지. 특히 이제 변호동물, 뱀이나 개구리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 땅속에다가 결전 잡아버리죠. 월동하는 거죠. 월동.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뭐 합니까? 응? 이동하죠. 철새. 철새들은 이동을 하게 되죠. 애초에 뭐 따뜻한 데로 좀 더 간다던가 좀 덜 추운 데를 이동을 하는 형태로
동물들은 진화에 왔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동물의 온도 적응의 케이스고요.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할까 라는 거야. 식물 이건 뭘 하느냐? 영양소를 이동을 시켜요. 영양소를 이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 자, 여름 같은 경우는, 식물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영양분을 보통 뭘로 저장하면 녹말로 저장합니다. 녹말로 영양분을 저장을 해요. 몸속에다가. 그래서 자기 뭘 키워? 그 영양기관을 키워나가죠. 근데 겨울이 되잖아. 겨울이 되면 어때요? 온도가 낮죠? 겨울에는 뭘 형성하냐? 녹말을 분해를 해가지고 녹말 분해 후 뭘로 전환하느냐? 설탕으로 전환합니다. 설탕이나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키게 돼요. 녹말을 분해 후에 설탕이나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왜 겨울엔 이렇게 하느냐? 온도가 낮잖아. 온도가 낮으니까 뭐 하지 않도록? 얼지 않기 위해서. 냉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설탕으로 전환시키는 거지. 전환시키면 어때요? 자, 체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액의 농도가 하품이라고 하죠. 우리는 저걸 하품이라는 현상으로 설명하죠. 체액 농도가 증가하니까 냉해를 방지하게 되는 거죠. 냉해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거 있어? 우리 그 봄철에 보면 나무에다 꼽아가지고 그 수액 빼죠. 우리가 고로쇠나무 수액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고로쇠 수액 마시면 무슨 맛 나요? 약간 단맛이 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탕으로 전환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거지. 설탕이나 포도당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냉해가 방지가 되는 거죠. 몸의 체액 농도를 좀 더 진하게 바꿔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더 진해지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도 보면은 어느 시기에 12, 1, 2 겨울 시기에 포도당 농도가 시기라고 하니까 얘가 그 시리야 시리야 시 시기야 안 되는데 무시중에 해야 의미가 있나봐요. 온도와 생물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물. 자, 이 물과 생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물과 생물입니다. 먼저 우리 뭐에 대해서? 동물 먼저 봐야겠죠.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체내에 물을 뭐한다?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을 아껴야겠지. 그치? 수분의 손실을 일단 방지시킬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수분의 손실 방, 그러니까 증발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다만 곤충 같은 경우는 곤충의 경우 이제 겉에 뭐가 있어? 키틴이라고 하는 키틴 외골격이 형성되어 있죠. 키,
피티는 구성된 외골격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분의 손실을 방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류나 포유류는 뭐예요? 겉에 있는 껍질이잖아요. 겉에 껍질, 깃털이나 털 이런 피부에 의해서 피부나 깃털에 의해 이런 게 방지가 돼요. 파충류도 마찬가지죠. 겉껍질이 되게 딱딱하게 돼 있잖아. 파충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겉껍질. 양서류도 이제 피부가 마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담갔다가 나오고 이러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수분 손실,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수분의 배출, 수분의 배출을 최소화하게 되는데 수분의 배출을 줄여주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이제 갈매기나 이런 조류들 같은 경우는 뭘 내보내요? 요산, 요산을 배설합니다. 요산이라고 하는 건,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야? 우리 물에 녹여서 배설을 해야 되잖아. 근데 새들 같은 거 오줌 싸는 거 본 적 있어요? 새가 오줌 싸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요산을 배출하기 때문이지. 요산을 배설합니다. 이거를 내 보냄으로써 수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덩어리만 뿅 이렇게 내 주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낙타 이런 거는 뭐 있어? 낙타 등에 뭐 있어? 혹 있잖아. 혹 속에는 영양소와 영양분과 수분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분 배출을 이제 최소화 저장할 수 있더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식물. 자, 또 이제 식물로 갑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서식지에 따라서. 서식지에 따라 분류가 되죠. 서식지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일단 어디가 있냐면 건생식물이 있어. 건생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신 잎이 일단 뭘로 되어 있다? 가시로 좀 변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분 손실을 어느 정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생식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잎이 가시가 되고 또 하나 저수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수기관 이거는 수분을 저장하는 형태가 들어있다. 중생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식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습생식물 이건 좀 이제 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친구들. 물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뿌리가 발달이 좀 약간 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습생식물의 특성. 뿌리가 좀 약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 여기는 그냥 어디 살아? 물 속에 삽니다. 물 속에 사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통도 조직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 통도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거? 그 여러분 그 불의옥잠 이런 거 알아요? 물옥잠? 이런 거는 어때요? 물 위에 떠 있고, 그러니까 떠 있으려면 밀도가 좀 작아야 돼요. 특히 이제 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뿌리는 땅에 있고 줄기 따라서 꽃이 위에 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도력이 굉장히 잘 발달해요. 특히 이제 여기는 뭐가 잘 움직여야 돼요? 기체가 잘 움직여야 돼요.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통기조직. 기체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굉장히 잘 발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식물의 특성, 뭐에 대한? 물에 대한 식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 토양과 생물인데 이건 이제 땅속을 보자면, 땅속을 보자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위에 산소가 좀 잘 통하는, 산소가 잘 통하는 이쪽 윗부분, 얘가 이제 대기잖아. 대기, 대기랑 잘 만나게 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세균이 살고 있냐면 산소호흡을 하는 산소가 없는 세균, 그러니까 호흡성 세균이 살고 있어요. 호흡성이 살고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무산소호흡을 하는, 땅속 깊은 데는 여기 이제 현기성 세균이 주로 이제 서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토양에 따라서 이제 어디는 이제 식물이 좀 잘 자라고 좀 잘 자라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식물 중에 이거 있어요. 수국이라고 알아? 수국. 수국. 수국, 수국. 알아요? 수국이 뭐냐면 이제 이게 별명이 칠병화라고 하는데, 칠병화. 칠병화라는 별명이 있는데, 자, pH에 따라서, pH에 따라 꽃의 색이 좀 달라지는, 꽃의 색이 변화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많은 식물들도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와 생물입니다. 자, 공기와 생물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예시를 하나만 볼게요. 고산지대에 사는, 고산지대 주민, 거기 사는 사람 뭐가 많아? 적혈구가 많아. 적혈구가 많습니다. 적혈구 많다 보니까 어때? 호흡에 용이하지. 아니, 호흡에 용이한 게 아니라 뭐가 용이한 거야? 산소 운반에 용이한 거죠. 많이 용이하더라라는 거죠. 알겠나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아까 빛과 생물, 온도와 생물, 물과 생물, 토양과 생물까지 해서, 아, 공기와 생물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생물적 특성을 알 수 있냐면 생활형이라고 하는, 생활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생활형.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생명체이지만, 서로 다른 생명체 간에 무슨 특성이 있냐?
환경이 비슷할 경우. 비슷할 때. 형태나 생활 양식이 유사해지더라. 뭐 어떻게 된다고요? 형태나 생활 양식이 유사해지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생활형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비슷할 때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라운키엘의 생활형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겨울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 눈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라운키에르의 생활형. 그러니까 겨울 눈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 물 속에다가 겨울 눈. 그러니까 겨울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추운 지방에 있을 때 겨울을 날 때 싹이 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겨울에는 수생식물이 있고 수생식물은 어디에 겨울눈이 있어? 물 속에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토양에 물속 토양에 겨울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수생식물. 그리고 일년생식물 같은 경우는 겨울눈이 어디에 있어? 종자에 있죠. 종자. 씨앗에 겨울눈을 담아 두게 되죠. 그 다음에 지중식물이 있어요. 지중식물. 지중식물은 어디에 겨울눈이 있나요? 땅 속에. 우리가 흔히 뭐 알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알뿌리. 알뿌리라는 것들이 이제 지중식물 이런 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식물. 이건 거의 땅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 미안해. 반지중식물이에요. 반지중식물. 이거는 땅 바로 이 지표의 위치에 있고요. 반지중식물. 그 다음에 지표식물. 이거는 30cm 이하, 지표로부터 30cm 이하인 지점에 지표식물. 그 다음에 지상식물. 얘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나무 같은 거 있잖아. 나무가 나무에 씨는 이런 30cm 이상,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에 이제 들러붙어 있는 게 이게 뭐야? 지상식물. 그러니까 30cm 이상에 위치하는 걸 이제 지상식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굳이 이 종류는 알 필요는 없고요.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가볍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어쨌든 간에 작용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생명체는 적응을 했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피부색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왜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이 피부가 까만 거야? 왜 까말까요? 거긴 태양빛이 강하죠. 그럼 그 강렬한 태양빛을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멜라닌 색소가 많이 합성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피부가 검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기 극지방 쪽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어때요? 피부가 되게 하얗습니다. 대신 추위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몸집이 되게 커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사람 또한도 살아가는 위치에 따라서
그 모습이 각자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현재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또 이제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변화하겠죠.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거기서 적응하면 살아남는 거고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엔 다 사라져버렸어요. 공룡이 멸종한 건 딱 하나 이유,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 여러분은 강하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은 거죠. 여러분 탄생 또한 어때요? 경쟁에서 승리의 결과물이죠. 앞으로도 항상 선의의 경쟁 속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면 여기 맞춰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100점 맞아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100점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99점만 받아오세요. 알겠죠? 우리 주황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 현수처럼 이렇게 내가 기침한다고 얼굴 가리고 슬퍼하지 말고 눈을 감고 이렇게 눈물을 짜내지 말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수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